열왕기상 1장부터 3장. 열왕기는 이스라엘의 왕조사지요. 근데 그 제일 처음 3장이 다윗 왕의 죽음, 이제 그 죽음이 임박해서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권을 차지하려고 일어난 싸움이 거기에 나옵니다. 여기에 연관된 사람들은 왕의 배다른 아들들인 솔로몬, 아도니아 이 두 사람이 경합합니다. 그리고 왕비 밧세바, 제사장들, 또 군대의 최고위급 장군들이 이 상황에 연관이 돼서 아주 긴박하게 움직입니다. 이 정권 쟁탈에서 승리한 사람은 솔로몬이었습니다. 아도니아, 이 왕자가 거의 왕권을 다 쥐어가고 있을 무렵 선지자 나단의 지혜로 솔로몬은 극적으로 왕권을 장악합니다. 근데 1장부터 3장에 보면 솔로몬이 왕권을 장악했다, 이거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구절이 세 번 나옵니다. 2장 12절, 2장 46절, 3장 28절, 이렇게 세 군데 그런 표현이 있어요. 솔로몬이 왕권을 장악하고 나라를 장악했다, 그런 표현이 세 번 나와요. 먼저 한번 그 세 번 표현 자체를 들어보십시오. 이게 세 번이 뉘앙스가 다 달라요.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뉘앙스가 어떻게 다른지 우선 한번 느껴보십시오. 2장 12절입니다.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자,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솔로몬이 그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았다.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해졌다. 자, 다음 구절입니다. 2장 46절인데요.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이게 두 번째 구절입니다. 마지막 3장 28절, 이거는 분위기가 좀 꽤 다른데요. 들어보십시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꽤 다르죠? 이 세 구절은 그 의미, 그리고 왕이 솔로몬이 나라의 다스림을 장악했다 하는 이 강도에서 서로 다릅니다. 세 구절 모두 솔로몬이 통치권을 장악하고 있다, 이거를 말하죠. 근데 장악한 정도가 얼마나 든든한지 거기에 대해서는 이게 차이가 납니다. 우선 첫 번째 구절은 솔로몬이 비로소 왕위를 차지했다, 이거를 뜻하고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탁월한 정략으로 왕위를 차지한 솔로몬, 그는 승리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왕권을 위협하는 인물들은 아직도 남아있어요. 뭐 같이 왕위를 경쟁했던 왕자 아도니아, 그리고 다윗 시절의 군 총사령관이었던 요압 장군,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 말하자면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2장 13절부터 45절까지에는요, 솔로몬이 세상 말로 편하게 얘기하면 이 정적들이죠. 이런 정적들을 제거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한 사람 한 사람씩, 그리고 언제나 합리적인 명분을 가지고 그것도 아주 노련하게 정적들을 제거해 나갑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이 세상을 떠날 때 그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근데 그 아버지 다윗은 아들들 중에서 이 솔로몬이 굉장히 지혜롭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세상을 떠나면서 유언하는데 아주 참 특별한 유언을 해요. 군총사령관 요압, 이 사람은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인데 근데 도를 넘는 결정적인 실수를 하죠. 다윗의 왕위의 권위 또는 거기하고 연관된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도를 넘는 행동을 해요. 그래서 다윗이 아들 솔로몬한테 요압, 그 요압이 평안히 죽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까지 유언을 남겨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시므이인데 이 시므이는 다윗보다 먼저 왕이었던 사울 왕 그쪽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이 한번 쫓겨가고 막 도망다닐 때 시므이가 다윗을 무지무지하게 모욕하고 가진 욕을 다 해댑니다. 다윗은 그때는 그냥 참습니다.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떠날 때 그 시므이에 대한 것을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그가 평안히 죽지 못하게 해라. 아주 특이한 유언이죠. 다윗이 이 두 사람에 대한 유언을 하면서 솔로몬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그 일을 잘 처리할 줄 믿는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요압에 대해서는 열왕기상 2장 5절 6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시므이에 대해서는 2장 9절에 나오는데 시므이에 대한 것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시므이는 이미 나이가 많아요. 근데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지옥에 내려가게 하라. 무서운 유언이죠. 자, 어쨌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솔로몬이 정적을 제거하면서 공적인 명분을 가지고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그 일을 한다. 이제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정적을 제거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구절이 기록이 됩니다. 2장 46절. 그러니까 첫 번째 구절 2장 12절, 두 번째 구절 2장 46절 그 사이는 정적 제거하는 그 내용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2장 46절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그렇죠. 이제 솔로몬 왕의 손이 나라 전체를 확 움켜쥔 거죠. 그러니까 첫째 구절보다 훨씬 더 강하게 솔로몬이 정권을 장악했다. 이런 상황을 열왕기상 2장 46절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내치를 마무리했죠. 그리고서 이제 솔로몬은 계속해서 외교에 나섭니다. 당시에 최강국인 애굽과 동맹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공주와 결혼합니다. 옛날의 통치 방식에서 늘 있었던 일이지요. 쉬운 얘기로 사돈을 맺고 그래서 같이 동맹관계를 맺는 거지요. 이어서 솔로몬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신앙적인 구심력을 구축하고 또 왕궁을 건축합니다. 그래서 왕권의 위엄도 확립합니다. 이 정도면 참 성공한 통치자지요. 그러나요, 빈틈없이 진행된 이러한 모든 성공적인 과정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마음 속에는 뭔가 부족하다, 만족이 없었다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표시가 뭐냐면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 요즘 말로는 예배인데 일천번제를 드렸다,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뭐 그게 우리 오늘날 성도들이 하루하루 주님 앞에 헌금하고 또는 특별히 기도하면서 일천번제 기도 이런 것도 합니다만은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린 거는 첫날 동안 했다 그 얘기는 아니고요. 아마 제물이나 예물을 일천번 드릴 만큼 그렇게 드렸다, 이제 그런 것일 겁니다. 보통 제사가 아니라 일천번제. 왜일까요? 남모르는 무엇인가 답답한 풀리지 않는 응어리가 솔로몬의 마음속에 깊은 곳에 또아리를 틀고 있었던 거죠.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할 때 뭐 철회한다, 금식하며 기도한다, 특별히 기간을 정하고 기도한다, 그럴 때는 뭔가 특별한 일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뭔가 간절히 구하는 게 있는 거잖아요. 솔로몬이 그랬던 거죠. 똑똑하고 지혜로웠던 솔로몬, 자신의 뛰어난 정치력으로 안팎의 모든 어려움을 정리한 솔로몬, 그러나 그도 결국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한계 상황에 부딪혔습니다. 일천번제를 드린 거죠. 일천번제를 드린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꿈에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소원을 물으셔요. 이 대목이 중요하지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잘 알고 있는 그런 본문이고 그런 상황입니다. 자, 솔로몬이 대답해요. 열왕기상 3장 7절부터 9절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대답한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부분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자, 이게 사실은 특이한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토록 지혜로워서 적어도 지혜에 대해서는 자타가 공인한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저는 듣는 마음이 부족합니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여기에서 듣는 마음이라고 번역된 거는 지혜라는 말하고 이게 같은 거예요. 보세요. 그토록 자신만만한 솔로몬, 그래서 누구보다 정치적 처신과 정략에 빼어난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 지혜, 곧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다른 사람 얘기를 잘 듣는 것, 이게 지혜의 근본입니다. 솔로몬은 지금 지혜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잠시 이 지점에서 우리 자신 또는 내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사람은 누구나 최선을 다해 자기 판단 또는 자기 생각 또는 자기 지혜 이런저런 정보를 구하면서 최선을 다해 애선 노력하고 판단하면서 인생길을 걸어갔지요. 두 가지를 한번 마주보는 대척점에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 사람마다 자의식이 다르겠습니다만은 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지혜롭다, 내 판단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갔죠. 근데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과도 그게 맞는 것입니까? 적어도 신앙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적어도 물어야, 그래야 신앙인이잖아요. 어떠십니까? 내 지혜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에 순명해서 순복해서 복을 얻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 곧 거룩한 말씀을 듣는 마음을 이제 주십니다. 그래서 듣는 마음을 받은 솔로몬은 한 아이를 놓고 싸우는 두 여인을 다룬 저 유명한 재판에서 말이죠. 이렇게 명령해요. 그 아이, 두 여인이 다 자기가 엄마라고 그러는데 그 아이 칼로 반 잘라서 반씩 나눠줘라, 이렇게 판결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성도들이 꼭 보통 읽으면서는 동화처럼 읽습니다. 에이, 무슨 왕이 살아있는 애를 칼로 반을 자르라 그래. 근데 절대 왕권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아니, 옛날 말고 오늘날도 현대사회에서 벌어지는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할진 못할지 다 해치워버리는 것, 그건 오늘날도 있죠, 그죠? 옛날의 절대 정권에서는 그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상상해보건대 솔로몬이 재판을 진행하면서 추상 같은 명령을 내렸을 것입니다. 어명입니다. 옆에 칼 잡은 사람한테, 여봐라, 칼을 빼라. 못 모르고 칼을 뺐을 거야. 저 아이를 둘로 베라. 순간적으로 그렇게 명령하니까 신하는 복종할 수밖에 없고 칼을 들어 치려고 하는데 진짜 엄마가 사색이 돼서 나선 거지요. 여러분,
참으로 명판결로 그 순간적인 상황에서 진짜 엄마를 찾아냈지요. 요즘 말로 말하면 심리전 또는 심리를 이용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명판결이죠. 그리고 그 사건 후에 바로 이어서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왕권이 이제 비로소 든든히 세워졌다고 말하고 있죠. 그게 바로 세 번째 구절 3장 28절이에요. 우리가 위에서 들은 두 구절과는 바로 대조가 됩니다. 두 구절은 솔로몬이 자기 지혜, 자기 생각, 그리고 자기 정보력, 그리고 자기 편의 권력 이런 걸 가지고 나라를 손에 쥐었다면 3장 28절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서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깊은 기도 가운데 그런 재판을 함으로써 백성들이 왕을 아, 우리 왕께서 하나님의 깊은 지혜를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세 번째 구절 3장 28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이제 백성들은요 솔로몬의 무서운 정치력, 막강한 정보력 또는 군사력 때문이 아니고요 왕에게 있는 하나님의 지혜 때문에 왕을 존경했습니다. 3장 28절에 왕을 두려워했다. 이 두려워했다는 것은 공포에 떨었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요. 극도로 존경했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듣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왕이 사람들 말에 귀를 기울여 듣고 사람들 마음을 깊게 헤아리고 있다는 것을 보고 존경하며 왕을 어려워하며 그리고 존경한 거죠. 이제야 비로소 나라 다스림이 바로 세워진 거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솔로몬 왕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의 전체 분위기는 얼마나 아름다워졌을까요? 성도 여러분, 오늘은 3.1절 98주년 기념주일입니다. 100여 년 전 이 나라의 신앙인들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일본 제국주의에 대항하여 믿음을 가지고 떨치고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3.1 독립운동에 함께 계셨습니다. 33인의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분들 중에서 절반이 넘는 16분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었고요. 그리고 전체 운동의 이 진행이 교회를 중심으로 진행이 됐고 또 일본 제국주의가 교회가 배후고 교회가 주동이고 교회가 중심이다 그래서 교회를 집요하게 파괴했고 그리고 기독교 지도자들을 집요하게 탄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3.1 독립운동에 함께 계셨고 그 운동으로서 우리 민족을 축복하셨습니다. 3.1 운동 이후 오늘날까지 우리 민족과 나라의 정신에는 3.1 운동의 독립정신 또는 3.1 운동의 신앙정신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3.1 운동의 정신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헌법 전문 뭐 학교 공부할 때 읽어본 기억 가물가물하게 나십니까? 헌법 전문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면서 뭐 이렇게 명시적으로 읽을 기회가 별로 많지 않죠. 제가 한번 헌법 전문을 읽어보겠습니다.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 이게 제헌의회예요.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서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이 대한민국 헌법, 이 전문은요, 뭐 우리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는 아니에요. 여러 종교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특정 종교 이런 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헌법 전문의 정신을, 이 배경을 보면 기독교적인 어떤 사상이나 이런 게 명확하게 흐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라가 부강해질 수 있을까요? 요즘 우리 국민들 걱정 많잖아요. 근본적인 길, 나라가 부강해지는 근본적인 길을 제가 두 가지로 표현해 볼게요. 한번 일반적으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신앙적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진실과 정의와 대의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사사롭게 나랑 친하다, 내 편이다, 또는 선거 때 나를 도와줬다, 뭐 그런 게 전혀 고려 안 될 수는 인간 세상에서 없겠습니다만은, 그런데 도를 넘어 지나치면 말하자면 나라가 이게 사적인 관계로 다 휘둘리고 그렇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군대에도 국민의 공적인 군대인데 사조직이 있으면 옛날에 있었던 하나회처럼, 그러면 군대가 이게 막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진실, 정의, 대의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들이 정직함, 정의, 올곧음에 대해서 강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돼야 돼요. 법은 멀고 주먹이 가깝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에이, 유전 무죄, 무전 유죄지, 현실이 그렇지 뭐, 이렇게 국민들이 생각하는 그 사회는 별로 좋은 사회가 아니잖아요. 말하자면 일반적으로 표현하면 그런 거예요. 지도자들이 먼저 대의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들도 그런 대의, 아 우리나라 그런 나라야, 또 그렇게 가야지, 이런 확신을 가지는 거죠. 두 번째로 신앙적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지도자들과 국민들이 영원한 진리인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하는 거죠. 듣는 마음이 있죠.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다른 사람의 얘기에 경청하는 마음입니다. 바로 여기에 진리에 근거한 만남, 대화,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국가 전체의 신뢰가 깊어지는 거지요. 정신력이 강해지는 거지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꼽혀요. 시장경제, 주식하시는 분들 알죠? 시장경제의 근본은 신뢰에 의해서 이게 작동되는 거거든요. 국민 전체가 그렇게 되면 시장경제가 꼽히고 주식시장도 이게 활성화되고 투자가 활성화되고 그러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한번 3.1절 기념주일 나라 사랑과 신앙의 관계를 우리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진지하게 생각해 봅시다. 지혜로우십니까? 그런데 어떤 지혜인가요? 진리의 말씀을 듣는 마음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지혜입니까? 아니면 그저 내 생각, 내 판단, 그리고 우리 편, 편 먹고 하는 그런 얕은 수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분의 음성을 듣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근거해서 다른 사람의 말을, 아니 다른 사람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 경청하며 그렇게 다른 사람을 호의와 선의를 가지고 대하십니까?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경청하고 소통하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이 말씀하신 표현이 있어요. 괜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요한 계시록에 보면 영원한 천상에서 승리의 주권자이신 부활하시고
천국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또 거기서도 반복되는 말씀, 그런 표현이 있어요. 이런 거지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이거는 의미심장한 말씀인데 무서운 말씀이기도 해요. 들을 귀가 없는가? 그래, 나도 어쩔 수 없다. 이런 뜻도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이요, 들을 귀를 가지고 마음의 귀, 영혼의 귀, 그리고 정신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